In India,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for control prevention of the noise pollution, noise pollution, 의역해서 소음 공해죠. 소음 공해 예방이나 control, 통제에 대한 특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 야, 이렇게 문장이 진짜 길잖아요. 그러면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좀 화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어놓은 부분은 여러 개의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가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하면요, preposition이라고 하고 prep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앞에 위치한 말이라는 게 전치사입니다. in이나 on이나 of나 at이나 from 같이 조그만 단어들, as 이런 것들이에요. 이 조그만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의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은는 이가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묶었을 때 이 녀석이 하나의 의미 있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스크린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쫄지 말라고요. 왜?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이 전치사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계속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같이 가볼게요. 소음 공해의 예방 그리고 통제를 위한 특정한 법률의 부재 안에서. 의역하면 소음 공해를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정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률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one has to seek, 누군가는 one 찾아야 합니다. 혹은 추구해야 합니다. provision in various branches law and law relation, 법률과 여러 가지 규제, 규율의 여러 가지 다양한 branch, 가지니까 범위, 분야 이런 데서 provision, provide에서 나온 명사형 제공이란 뜻이니까 누군가는 제공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양한 법률을 제공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계속 추구해야 돼요. 당신이 대통령이잖아요? 법률 만드세요. 국회의원이잖아요? 법률 만드세요. 공무원이잖아요? 법률 추천하세요. 시민단체잖아요? 추천하세요. 일반 국민이죠? 그러면 소음 공해에 대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 단어, 추구하라 이거죠.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There has been no doubt that 대절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체크할 녀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의심이네요. 어?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어요. 처음 봤나요? 동격의 대시입니다. 앞에 있는 doubt, D-O-U-B-T, 즉 의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단어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절과 doubt은 같은 구조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절이라는 의심 따윈 존재하지 않아 왔습니다. Available provision various branches law, 또 전치사고 나왔네요. 법률의 다양한 브랜치에 있는 이용 가능한 법률의 제공은 are inadequate, 부적절하고 unscientific, 과학적이지 않고 crude 하다라는 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provision을 법률 조항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법률들이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다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이며 그냥 마구잡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고 누군가 막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음 규제에 대해서 이런 법률 저런 법률 이 부서 저 부서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 어떤 국회의원의 의견 다 넣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developed country 아시죠? 이미 되어진 나라, 어떤 나라? 발전된 나라, 선진국이죠. 특정한 legislation,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egislation을 법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글에서는 specific legislation이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위에 나와 있는 available prevention과 반대가 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앞에 있는 건 이용 가능한 모든 법률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법률입니다. 진짜 딱 한 방 신의 한 수가 has been made 만들어지고 and scientific method 소음 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have been invented 어땠다? 발명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첫줄이 인도잖아요. 이거 되게 좀 지엽적인 글이에요. 인도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안 돼 있어.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너무 지금 크루드하게 얘기했나요? 어쨌든 안 돼. 얘들은 지금 막 인도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동사 has been made와 have been invented, has been pp로 아까 문제들 하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there's no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하고 세밀화된 법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To control the noise pollution.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하지만 there's an urgent need that. 하지만 대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긴박한 요구가 존재하는 바죠. 자, 긴박한 요구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느낌이 또 오셔야 됩니다. 대절로 쭉 이만큼이 회색이네요. 여기 있는 녀석과 같은 거죠. 앞에 있는 need, 뒤에 있는 that, 동격의 that. 그래서 Central Government India, 인도 중앙정부가 should manage to get a legislation passed to get 목적어 pp 돼서 noise pollution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죠. 근데 이 부중에서요 일부 법률 regarding water air pollution 공기오염과 대기오염에 관련된 일부 법률은 has been made in India 인도에서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라고 적혀 있죠. 자, 구문독해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자 같이 이거 스크린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that 동격에 대해서는요 우리 전줄에도 나와 있었던 우리 앞에 있었던 거 있었죠?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need와 이 that은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동격이니까 같은 격이다. 앞에 있는 need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여야 해요. 무슨 명사라고요?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어떤 거냐면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need라는 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뭐 증거,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대절이 엄청 길어요. 그쵸? 이렇게 회색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원래 막 그런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지. 막 당장 해주세요! 라고 하는 need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 경우엔 need인데 대절이라는 need야 라고 해서 이 명사를 앞에 있는 need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격에 대해 이끄는 절은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격이 됐을 which라든지 who 같은 녀석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법적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문법적인 포인트는 다른 색깔 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다른 색깔 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제발 이 무채색의 세상에 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언제까지 검정색 펜만 쓰고 계세요? 아 빨간색과 검정색 있다고요? 컴싸? 아니 그거 말고요 좀 다른 거 좀 사세요. 정말 펜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형광펜 좀 많이 사놨어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무채색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 정말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형광펜 줄게. 그건 받고 이씨 안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인데 안 돼? 어쨌든 개동그라미 빠밤 두 번째 문법적 포인트 집중해야 돼! get입니다. get은 얻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뒤에 passed라고 하는 pp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get은 어딘가 배웠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get 목적어 to 부정사 ing pp 되는 무슨 동사? 그렇습니다. 준 사역 동사로 쓰여지죠. 사역동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공부 안 했을 뿐이야. 복습을 안 했을 뿐이야. 여러분은 분명히 들어봤어. 근데 준사역동사라는 건 무엇일까? 원래 사역동사는 여기
투부정사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get이라는 녀석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꼭 이렇게 투부정사 같은 걸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둘은 합해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보고 있는 여기 나오는 pp 저기 나와있는 pas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여기 법률이에요. 야 법률! 네? 통과해 임마! 안되죠? 법률을 통과시키는 거죠. 법률 입장에선 통과되어지잖아요. 능동수동 수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get a legislation 법률이 pass for 소음 공해 소음 오염을 위한 통제를 위해서 패스되게끔 통과되어지도록 하기를 should manage 그럭저럭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라는 urgent need 아주 긴박한 요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외우세요. 동격이 됐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쁜 학생입니다. 준사역동사에 대해서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특히나 강조할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설명을 라스트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갈게요. 다 쳐다봤죠? 우리 인강의 좋은 점이 뭐예요? 모르면 딱 여기 스탑 해놓고 다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점. 자, 다음은 다음 문장인데 some legislation 일부 법률인데요. 그 법률 옆에 있는 regarding은 선생님 간주하다요? 아니에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서 뭐뭐에 관하여 about인가요? 맞습니다. about으로 보셔도 돼요. about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water and air pollution에 관해서잖아요. 진짜 문장의 동사는 뒤에 나온 has been made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has been made 나와서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some legislation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인도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물과 공기 오염에 대한 대기 오염에 관한 일부 법률들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소음 공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 글도 아까 두 번째 문제 같이 뭐 영어 만들라고 하는 좀 생뚱맞고 우린 인도 안 살고 있는데 인도 내용처럼 좀 재미없기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학교에서 내신 낸다면 이 글도 뭐 놓치지 않고 낼 확률이 높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동수동과 관계사는 무조건 나왔고요. 조동사 일치까지 나왔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2강에 수능 analysis를 빼고 뒤에는 세 문제 이렇게 진행해 봤네요. 여기까지예요.